네, 오늘 이렇게 저의 역사상 두 번째, 맞나요? 두 번째 아지트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늙었죠, 제가?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 어찌저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새 앨범이 나왔고요. 그래서 새 앨범 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앨범 중에서 두 번째 트랙, 꿈이었나 밤이었나, 꿈! 꿈 맞죠? 꿈이라는 트랙? 저도 헷갈려요. 둘다한 글자라가지고. 네. 꿈이라는 트랙을 들고 왔고요. 이게 되게 여름에 낮에 자다가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꿨지? 약간 이렇게 되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 꿈을 되게 다시 돌이키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랑에 관한 꿈을 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막의 꿈을 꿨는데 내가 막 어째저째 해가지고 아 내가 굉장히 슬픈 꿈을 꾸었구나. 하지만 꿈이었다. 이런 뭔가 희망찬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실 때 여름에 이렇게 대나무 장판에 누워서 낮잠 자다가 테레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선풍기 틀어놓고 테레비 보는 그런 뭔가 나른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저주저 제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여태까지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존이었습니다.